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다리미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저희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골은 이렇게 동네에서, 명절 때 앞두고, 추석도 그렇지만, 이제 풀을 깎아 제초 작업을 해요. 동네 들어오는 동네도 그렇고, 제가 애초기 경력이 학창 시절부터 돌렸으니까 오래됐어요. 그리고 제가 농담이 아니라 군대를 이등병 때부터 애초기 돌렸습니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깎을 때 각도가 중요해요, 각도가. 이 각도로 깎아야, 각도로 깎아야 돼, 각도로. 반대 깎는 게 아니라 세워서. 세워서 깎는 건데, 이렇게 세워서. 나를 세워서 깎는 거예요. 나를 세워서 눕히는 게 아니라 그래야 잘 잘립니다. 그게 기술이에요. 쭉 밀고 가는 거야. 그리고 뒤로 오면서도 한번 쳐주고. 이렇게 깊이를 모를 때는 그러니까 풀에 땅의 깊이를 모를 때는 위에를 한번 쳐주고 가능하고 그다음에 두번 치는 거예요. 위에 한번 치고 두번 치고 이런 식으로 그 땅의 깊이를 모른다면. 근데 오래 하다 보면 깎으면서 늦게 돼요. 이것도 다 오래 하다 보면 느껴져. 그리고 날이 이쪽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하려면 깎는 방향에 따라서 이 깎은 풀도, 만약에 이쪽에서 깎게 되면은 다 이쪽으로 트니까, 깎는 방향에 따라서 또 이게 깎은 풀이 날아가는 그쪽도 중요합니다. 예.
풀을 다 깎았습니다. 풀 다 깎았어요. 깨를 자를 때는 나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무리하면은 저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톡, 톡, 쳐서 부러뜨리는 거. 자, 부러져요.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돼. 근데 무리하면 안 돼. 무리하면 나, 애초에 무리가 가. 와, 여기 포인트다, 다 포인트. 자, 예전에는 대나갈 좀 즐겨서 했었는데, 요즘 다시 시작할까 고민 중이네. 와. 네, 완전 포인트야, 포인트. 네, 아, 구멍이네, 구멍. 네. 근데, 지금 물 들어온 게 어제? 어제 한 이틀 됐죠? 한 일주일은 있어야 돼, 일주일은. 거기 올라오려면, 한 며칠만 있으면은 저거, 여기도 포인트. 와, 여기 명당인데. 여기도 명당. 길이 나 있어, 길이. 응, 여기는 안 됩니다. 응. 저기는 아니야. 저기는 안 나와. 몇 살이에요? 예? 네? 아, 끝났다.